아, 원래는 팔품사의 개요와 문장 형식 이후에 부정사편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진도대로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지루한 측면도 좀 있고 구독자 수나 조회수도 너무 안 올라서 진도에서 좀 벗어나 좀 다른 관점에서 영문법과 영어 공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 근데 사실 팔품사의 개요, 문장 형식에서 배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두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이 뭐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네 가지 사항들이었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영문법의 최소 50% 이상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서술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관한 것인데요. I have no house to live. 이 문장이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가? 한국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법들 중 하나죠. 이 역시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의 개념들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I have no friends to help me.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I have no friends to help. 나는 도와줄 친구가 없다. 두 문장 모두 I have no friends로 시작합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그리고 역시 두 문장 모두 투부정사가 명사 friends를 후추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음 두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두 개의 문장은 모두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뒤에 전치사를 붙여야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I have no house to live in. 네 번째 문장은 I have no house to sleep in. 이렇게 전치사가 반드시 투부정사 뒤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전치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대단히 어색하죠. 전치사 in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살 집이 없어. 이게 맞는 말이지. 나는 안에서 살 집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해석상 전치사가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문법들 중에 하나예요. 요 마지막 두 개의 문장들에서 전치사를 빼놓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틀렸다는 사실을 딱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다른 문법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시각에서 보면 전치사가 빠지는 게 맞지만 영어의 시각에서 보면 전치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영어의 시각으로 언어를 볼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부정사들은 반드시 전치사가 뒤따라야 하는가?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수식받는 명사와 반드시 의미상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둘중 하나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영어는 결국, 아니,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들은 결국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의 문제예요. 처음 두 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두 문장에서 수식받는 명사 friends는 각각 투부정사의 주어인가요? 아니면 목적어인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분하는데 5분 넘게 걸리는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걸 금방 구분하는 친구들은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느는 반면, 구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영어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구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수식받는 명사인 friends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인가요? 누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죠? 문장의 주어인 I죠. 내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후치수식이라는 것은 원래 관계대명사절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각각 형용사절인 주격관계대명사절과 목적격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구인 투부정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전환 과정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 교재 45페이지에 있는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이니까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삼아 다음의 문장들도 한번 해석하고 투부정사와 수식받는 명사의 관계를 구분해 보세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동시에 주술목 관계가 구분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You are in Wakanda now. Thanos will have nothing but dust and blood. We have blood to spare. 이 장면에서는 어떤가요? Blood to spare, 나눠줄 피라는 의미니까 수식받는 명사인 blood는 to spare의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문제의 이두 문장의 경우 house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수 있나요? 하우스가 살거나 잠을 잘수 없죠. 하우스가 또한 to live와 to sleep의 목적어가 될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목적어는 주어가 하는 동작, 감정, 소유, 인식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죠. 집을 대상으로 살거나 잠을 잘수 없어요. 그리고 live와 sleep은 원래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예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집을 대상으로 살거나 잠을 잘 수는 없지만 집 안에서 살거나 집 안에서 잠을 잘 수는 있죠. 따라서 전치사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 연습 문제들의 빈칸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지 한번 풀어보죠.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 또는 목적어가 될수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pen이 to write 할수 없으니까 주어가 될수 없고 펜을 대상으로 to write 할수 없으니까 역시 목적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치사를 써줘야 하는데 어떤 전치사를 쓰면 될까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따라서 도구의 전치사 with를 쓰면 됩니다. I have no pen to write with. 자, 두 번째 문장 역시 paper가 to write의 주어가 될 수도 목적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paper에 대고 글을 쓰는 거죠. 따라서 접촉의 전치사 on을 씁니다. I have no paper to write on. 자, 세 번째 문장에서 스토리가 to write의 주어가 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다면 스토리가 to write의 목적어가 될수 있나요? 이건 가능하죠. Write a story. 이야기를 쓰다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레터나 다이어리 등도 write의 목적어가 될수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의 개념을 잘 익히는 것이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를 배우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자, 투부정사와 수식받는 명사의 관계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동격의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격의 투부정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딱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 내용이 등장하면 이 요령대로 문제 풀고 끝.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뒤에 다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전에 배웠던 거다 까먹고 또 틀리기 쉽죠. 왜냐하면은 I have no house to live가 한국어 해석상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한국어는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나는 살 집이 없다. 영어는 나는 안에서 살 집이 없다. 굳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말을 하죠. 영어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두 번째 관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전치사라는 게 영어에서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영어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본다고. 한국어의 전치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조사가 비슷한 기능을 하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는 반면, 조사는 명사를 비롯한 체언 뒤에 붙고, 또한 전치사는 명사와 분리되어 쓰이는 반면, 조사는 명사와 결합되어 쓰입니다. 어쨌든 이 조사가 한국어에서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 역시 한번 국어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조사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명의 국어 선생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한국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합쳐보세요. 전제 조건은 그 책을 딱 한 번만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그 책이다. 이런 식으로 합치면 안 돼요. 그 책이 두 번 언급되잖아요. 자, 정답은 이것이 바로 내가 쭉 얘기했던 그 책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합치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This is the book. I have been talking about the book. 이 두 개의 영어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합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팔품사의 개요편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팔품사의 개요에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영법의 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팔품사의 개요를 처음부터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면 This is the book I have been talking about. 자, 한국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이 보통 전치 수식하는 반면 영어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이 길어질 경우 후치 수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the book과 I 사이에 생략되어 있죠. 팔품사의 교회에서 설명했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구조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영어의 경우 공통되는 요소인 the book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This is the book. 그리고 I have been talking about이 그대로 뒤따르고 있죠.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가 내가 쭉 얘기했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뭔가 은근슬쩍 생략된 것이 있어요. 바로 모모에 대해서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 중요한 조사가 생략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분 혹시 있나요? 아마 지금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영어나 한국어나 생략은 자주 일어나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영어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단히 잘 생략됩니다.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을 받은 영어 원어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면 누구나 이 문법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문법체계에 설명이 나와 있느냐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은 어떤 문법체계에서든 설명을 찾아서 보여줄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어느 문법책이나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 원어민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 아마 그 영어 원어민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지. 반면에 한국어의 조사가 이렇게 두 문장을 합치는 과정에서 생략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신히 설명한다고 해도 한국어 문법책 어디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건지 물어본다면 이걸 찾아서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혹시 이거 설명되어 있는 문법책이 있나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인들은 사실상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만은 세계 최고죠.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영어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냥 전치사를 빼도 의미가 통하는데 뭐하러 꼭 전치사를 넣어야 하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어도 우월한 거 아니냐? 무엇 때문에 저런 쓸데없는 문법 규칙들로 난잡한 영어를 꼭 공부해야 하느냐? 뭐 미국 망해라 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어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말만 통하면 됐지 문법이 무슨 필요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의사소통도 의사소통 나름이고 실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똑같은 언어로 대화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하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야 저기 쓸 거랑 적을 거 좀 가져와봐. 방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셨나요? 아마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 문장을 그냥 눈으로 봐도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죠. 야, 쓸 거랑 적을 거 좀 가져와봐.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쓸 거와 적을 거의 차이는 도대체 뭐죠? 쓸 거와 적을 거는 각각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그만 아니냐? 연필이든 종이든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야 저기 이렇게 적을 거 좀 가져와봐. 여기 가져왔습니다. 야 누가 볼펜 가져오래? 종이나 뭐 그런 좀 적을 거 좀 가져오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 반대 상황도 가능하죠. 야 적을 거 좀 가져와봐. 그래서 종이를 가져오면은 야 누가 종이 가져오래? 펜이나 연필 같은 거 가져오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시를 받았을 때 적을 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눈치 없다고 또 타박먹기 십상입니다. 어찌됐든 이래저래 타박먹기 쉬워요. 반면 영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All right, you know what, Angela, I'd like you to come into my office in 10 minutes, bring something to write with and something to write on. Good. Harold, they're gonna kill Abner's little girl. You gotta tell us how to get there. We need Get me paper, something to write with. Brumago, karandash! You know Private Ryan? Who? Private Ryan? James Ryan? Jimmy Ryan? James! James Francis Ryan! No, James Francis Ryan! All right, give me a pencil. Something to write on. Something to write on. Quick, come on, a pencil! Something to write with. Something to write on.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Something to write on은 대고 쓸 어떤 것. 즉, 종이나 포스트잇과 같은 종이류를 의미하고 something to write with는 가지고 적을 어떤 것, 즉 볼펜이나 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의미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영어는 말하는 사람이 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말을 듣는 사람이 눈치껏 잘 알아들어야 하는 언어예요. 한국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눈치나 요령을 중요시하게 돼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죠.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야 하는, 특히 군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는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게 돼요. 언어가 문법적으로 정확성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리해져요. 누구나 똑같이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니까요.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어의 문법적 허술함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문법사항 하나만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법적 허술함들이 쌓이고 말하는 사람은 대충 말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하는 말 자체를 조리 있게 잘 못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좀 뭐 정치적인 문제는 좀 다루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뭐냐 아주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박근혜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이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어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한국어를 나쁘게 얘기하느냐? 영어는 뭐 우월한 언어고 한국어는 열등한 언어냐? 요새 뭐 국뽕이니 일뽕이니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당신은 밑뽕 영뽕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영어도 처음부터 문법의 천재가 만든 언어가 아니거든요. 원래 영어라는 언어가 각 지방마다 문법도 제각각이고 서로 거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사투리가 심했다고 해요. 근데 출판 기술이 발달하면서 출판업자들이 책을 많이 팔아먹고 싶은데 책을 출판해도 뭐 지방마다 말이 안 통해서 책이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출판업자들이 모여서 문법을 정리하고 하나의 표준어로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법 정리하면서 야 불어에는 이런 문법도 있더라 독일어에는 이런 문법도 있더라 해서 다른 언어들 중에서 장점들은 받아들이고 단점들은 버리고 해서 하나의 통일된 영문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해요. 영어 공부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야 이런 것도 문법으로 정리되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면 다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문법이 정리된 게 없어요. 사실 한국어 문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리하기 힘든 면도 있죠. 제가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위 두 문장에서 재근과 내가 중에서 어떤 것이 행위의 주체이고 어떤 것이 행위의 대상인지 즉 어떤 것이 주어이고 어떤 것이 목적어인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국어의 조사는 정말 신뢰하기 힘든 품사예요. 똑같은 조사가 주어에 가서 붙기도 하고 목적어에 가서 붙기도 하고 보어에 가서 붙기도 하고 은근슬쩍 생략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을 정리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어가 더 나은 언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연구를 해야 할 분들이 모두 세종대왕님 뒤에 숨어있는 느낌이에요. 세종대왕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으니 우리는 이제 이 한글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은 문자책이지 문법은 아니거든요.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는 뭐 닭도리탕이냐 닭볶음탕이냐 뭐 이런 논란이나 일으켜서 인터넷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한국어 문법이나 좀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영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들도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문법들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법들 중 상당수는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의 시각이 아닌 영어의 시각에서 영어를 보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